한동훈 위원장이 실패했습니다. 새 몽둥이를 들었어야 되는데 해초리 정도를 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선명하지도 못하고 비윤계 인사가 당대표 돼야 된다. 누구예요? 인천에도 있습니다. 뭐 유상현? 알아서 진작을 하세요. 유상현 의원이요? 인천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요? 네, 정답입니다. 네. 국민의힘 쇄신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 화두를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비공개 발언이잖아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 말을. 공개하면 조금 민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국민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개발소펜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용입니다. 오늘도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40 총선 결과 총평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교수님. 저는 F학점을 줄 평가인데 D0를 줬다.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심판을 받은 입장에서 사실 F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D0를 준 건 오히려 가혹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 의미를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를 주지 않은 건 적어도 그래 남은 3년을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려서 좀 잘해서 D0에서 좀 올라가 보자. 라는 좀 기회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낙제점을 줘가지고 더 정신 차리게 했어야 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새 몽둥이를 들었어야 되는데 해초리 정도를 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학생 있죠? 다른 네네. 학생은 너무 A+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요? A와 F를 주기보다는 네. 민주당도 적당하게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주고 예. 대신 지금의 현 여당과 대통령실에도 이제라도 뭔가 다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았습니다. 일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헛소리를 하고 그랬지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은 알았고 예.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정말로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데 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전체 저는 전망치가 과반을 홀리 뛰어넘을 것이다. 국민의 뭐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뭐 비슷할 것이다. 뭐 별 얘기 다 했지만은 이번에 국민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 100석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경상도가 있잖아요. 완전히 망한 거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도 내세우지 않았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저도 싸고 결국은 총선 이후에 앞으로 3년이 더 위기다. 아 정말 이러다가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무너지나 해서 부산 시민들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 이제 보수표가 좀 집결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지역들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예. PK 지역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 수도권도 동작을 예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뭐 마포갑 예, 예 뭐 도봉갑 이런 데들은 정말 민주당의 이 텃밭인데 예. 이런 지역에서 좀 진 것도 좀 결과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는 뭐 국민의힘이 좀 늘었다고 하니 민주당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예. 좀 아쉽다. 예. 아쉬운 결과다. 제가 예측을 한 것을 떤어서 좀 아쉬운 결과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성정당이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텐데 지금 교섭단체 구성에도 좀 예. 난항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도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선명하지도 못하고 후보를 잘 공천했다 하는 지역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예. 공천 물갈이도 실패했고 마지막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한동훈 위원장이 실패했습니다.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아니 국민의힘 이제 뭐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한다 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수습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요. 우선 국민의힘은 지금 기회가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남아있어요. 그죠? 앞으로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당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재건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 보수가 그 괴멸되고 있어요. 보수가 망했습니다. 예. 그럼 대안이 있는 대안도 없어요. 정 안 되면 대통령님 탈당하세요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비윤계 인사가 당대표 돼야 된다. 중도 성향의 인물이 돼야 된다. 영남 당원들이 예뻐하고 영남 예. 당원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안 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을 영남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중도성을 확장할 수 있는 누구예요? 인천에도 있습니다. 아, 인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인물들을 내가 누구다 코 하면 누구도 이상하니까 아마 유상현? 알아서 짐작을 하세요. 유상현 의원이요? 인천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요? 이런 인물들. 네, 정답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 쇄신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이지만 지금 여당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패배에 대한 뭔가 이제 분석을 한다고 모였는데 서로 당선자들 소개하는 정도로 인사하는 예.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미 윤재욱 지금 권한 대행이죠. 윤재욱 대행이 아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예. 반대 입장에 가까운 거죠. 벌써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뭐 당연히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 던지겠죠.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돼도 이제는 예. 과거처럼 흘러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쫓아냈죠. 김기현 대표 주저앉혔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연판장 돌려서 다 주저앉히죠. 지금 비대위 체제를 지금 제가 보니까 2년 비대위 체제 하는 느낌이에요. 당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이미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는 이 분위기에서조차도 예.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 특히 당선돼서 돌아온 의원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민주당 지금 거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민주당한테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우리 선거 정치사의 굴곡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는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말도 유통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날개를 달았습니다. 3년 동안 활짝 필 날개를 지고 있는 건지 몸에 달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고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뭘 잘해서 이번에 뽑은 거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거의 3분의 2 의석을 줬지만 민주당이 뭘 했나요? 물론 뭐 그 국민의힘 때문에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예.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두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줬어요 국민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공약했던 사항들을 차근차근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민주당만큼은 성과로 말하시라. 4월 11일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아 기분이 좋은데 애써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 압승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민주당은 민생에 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정권이 현 야당이 너무 예. 못해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제도 긴급 경제회의 하면서 지금 물가가 지금 줄줄이 오르잖아요. 이걸 총선 전에 발표하지 않고 지금 막 우두두 쏟아지면서 정말 혹시나 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역시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뭐 감세정책 뭐 이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처리한다든가 또 이후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지금 내놓으려는 노력들을 예, 하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 의정 정원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도 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거는 뭐 이 정부에서도 예.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한다던가 예. 민생과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더 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이런 말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자 예. 이번에도 당선된 박수영 의원의 말인데요. 예. 참패는 했지만 전보다 의석이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 예. 줄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 이렇습니다. 평론가님 비공개 예. 국무에서 말한 발언을 뽑아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예. 기자들과 얘기를 하기를 좀 바랐어요. 이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말했잖아요. 그럼 최영호수 좀 그렇게 좀 하시지 그러면은 아니 본인은 그 그냥 비공개를 해가지고 예. 국무에서 발언해버리고 그 국무에서 못하게 뭐하냐 말하면은 이걸 듣는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 해야 됩니다. 예. 국민을 어떤 국민이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는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정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년 동안에 이 정권을 어떻게 얻은 정권입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겠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각오를 뛰어든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국민들도 좀 납득하려나 봐요. 여당 문제에 개입하지 마시라. 아 개입 안 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특검 받아라. 받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뭐가 있느냐. 예. 자 개헌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 개헌 문제를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시라. 임기 말에 네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예. 저는 이게 약간의 비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시라. 이제는 이거 왜 길이 없어요. 이거 왜 지금처럼 뭐 이를테면 장관을 뽑았는데 이 장관이 말들이 많아. 음주 운전에 뭐 많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님 이 사람 이거 사퇴시켜야겠습니다. 아유 국민을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퇴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평
장관님처럼 이번 모두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형식이 곧 내용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형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국무회의서에 모두 발언을 공개해서 얘기한다?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야죠. 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선거는 졌지만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는 오라.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고 나 이렇게 잘했어 라고 자아자찬하고 솔직히 사과라는 부분을 공개 발언에서 어디서 사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내가 하는 일은 다 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대국민 사과가 아닌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을 공개한 이런 방식의 네. 대통령의 말은 정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100번 양보해서 사과했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많다. 이 발언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예. 저는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이 내용에서는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예. 정말 사과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 발언의 핵심은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예.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예.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 화두로 인정해 주십시오. 비공개 발언이잖아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 말을. 공개하면은 조금 민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국민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번 40 총선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총선에서 화두가 됐던 여러 가지 대통령발 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자세는 그거에 대한 명백한 사과. 그래서 국민들의 화를 일단 풀어야 한다. 그리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해야 된다. 지금 야당 대표를 2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정말 불통이라는 증거거든요. 민주당도 이미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번에 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예. 제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대통령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민을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작은 것부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대표 빨리 만나시라.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의혹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해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한 번도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지금 굉장히 불신을 키우고 대통령이 예. 정말 불통이고 마이웨이 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줬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침 아프시죠?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